내일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덥겠습니다. 장마전선의 북상에 따른 구름 양이 많아지면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그래도 서울은 30도, 대구는 31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서울과 중부지방에도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전남에는 5에서 20mm, 경남 남해안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옅은 안개나 연무가 낀 곳도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제주도와 전남, 경남, 남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겠고요. 낮에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남해안은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부산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강릉 32도, 대구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진도사고 해역은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전에도 흐리고 비가 오겠고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 보겠습니다.